윤석열 정부의 오늘 움직임도 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고요. 거기 사면에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고 대상은 아니고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법무부는 거기에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것이고요. 사면에 대해 사전에 그 기준이라든가 사면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조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제가 듣기로는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정확한 팩트 확인해서 바로 다시 알려드릴게요. 저 제작진도 지금 확인 중이고. 근데 그 장 변호사님, 뭐 이명박 전 대통령 특히 관심 많았습니다만 더더욱 관심 받았던 게 바로 김경수 전 지사. 뭐 예상대로 정치적 복권은 없는 그냥 형 면제 사면 정도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사면권이기 때문에 행사돼서 직접 이제 사면 대상자가 나와봐야 확실한 건 알 수 있겠지만요. 지금 예. 예상되는 거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면과 복권이 대부분은 세트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복권은 안 해주고 사면만 해주겠다라는 가닥으로 지금 자리를 잡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이면 형이 만기가 됩니다. 예. 그럼 사실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인데요. 그 5개월 형을 사면해준다는 것인데 예. 그 사면해주고 복권을 안 해주고 게 되면 사실상 2028년까지 정치 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정치인에게 있어서 복권이 없는 사면은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도 이것은 가석방에 불과한 것이고 본인은 이러한 사면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자필로 지금 서면으로 써서 또 낸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지금 복권 없는 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위한 어떤 지짐도 그 뭐 지렛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에 이용되기 싫다라는 것이 김경수 전 지사의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지금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지 않고 사면만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고 있는 그 국민 통합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굳이 뭐 국민의힘 입장까지 잠깐 말씀드리면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본인이 어떻게 당사자가 거부하고 뭐 할 수 있냐, 본인이 양심수냐, 과거 여론 조작으로 지금 형을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국민의힘도 비판을 했는데요. 김경수 전 지사 사면 얘기까지 한동훈 장관 얘기와 짧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 얘기해봤고요. 다음 주제는 이 얘기입니다.